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상당히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저는 오염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선관위도 상당 부분 이 부정선거에 관여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가 채용비리 문제를 떠나가지고 선관위의 고유 업무, 이 선거 사무에 대한 이 소위 부정 문제, 이 문제를 다스리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존립에 대한 그런 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연히 한 분 페이스북을 보다가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했구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졌는가는 제가 6월 1일 지방선거 전후에 많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하게 고양 일산동구 고양구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장인가 하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 모양입니다. 기자회견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몰랐는데 여기에 박주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김동영, 아마 김동영 씨가 이런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살림을 사는 분 모양입니다. 이게 오늘 김동영 사무국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고양시 개표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현실입니다. 제가 모든 주제들을 다 이제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박주현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 또 윤용진 변호사, 권호용 변호사, 그리고 이제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올리는 페이스북이 이렇게 선거 문제를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그런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참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개표장에서 상당히 이상한 사실을 참관인들이 찾아내가지고 사무국장한테 진술서를 받아낸 겁니다. 이 진술서가 뭔가 하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작성한 관내 사전투표함 문서자료와 실제 선거인상에 하계와 같은 중대 실수를 하여 이에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김동영 고양시 선관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본인은 이제 문서착오라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선거인 숫자입니다. 투표록상에. 식사동에 3,856명.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이 관내 사전투표함에 이 숫자가 틀리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인 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경로로 됐는지 문서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수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참관인들이 찾아내가지고 고양시 선관위원회 사무국장한테 확인 진술서를 받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2위 제기서 발신 개표 참관인 누구누구의 6명 관내 사전투표함 개표상의 문제 2위 제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하고 기록된 게 다른 겁니다. 천부의 문서와 같이 11개 전체 관내 사전투표함 문서상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
구두상 진술을 듣고 사전투표함 개표 결과에 대해서도 그 신뢰성을 의심하여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뭔고 하니까 이 수치가 여러분들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이 수치하고 다 일치합니다. 이게 공식 수치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홈페이지에는 선거가 끝나고 선거인수, 투표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득표수, 국민의힘 김은혜 득표수도 있는데 이 노란색 칠해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수치 외에 다른 수치가 나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에 이거를 이제 사무국장인 김동영 씨가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참 간단 명료한데 대한민국 선거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죠.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실시된 선거입니다. 그러나 그 선거에서도 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가지고 권력의 날이 시퍼렇게 이름 살아있는 그런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정도 관여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나발이고 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언제?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이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해 다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고양시 일산 이게 서구일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얼마나 조작했나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사전투표 조작 예, 이렇게 문제가 됐던 지역에 그대로 여러분들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김은혜가 사전투표 100장당 10장을 뺏겼고 조작값 10% 정의당의 황순식이 사전투표 100장당 30장 을 빼앗겼습니다. 조작값 30%. 그 다음에 강용석은 표가 많지 않았지만 쿡 찍어서 100장당 50장을 빼앗았습니다. 조작값 50%. 여러분 이렇게 빼앗은 득표수가 마이너스 2076표, 마이너스 89표, 마이너스 174표입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2340표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이런 누구한테 넘겼는가 하니까 김동영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 부정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 작업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예. 김동영이는 올려주고 김은혜는 빼앗고 황순식이랑 빼앗고 강용식이랑 이런 강용석이랑 빼앗는 방법을 쓴 겁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적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조작값입니다.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조작값이란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상세히 보시려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수정 이전과 이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입니다. 이 1번 2번 3번이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김동영은 5만 5천 7표를 얻었고 김은혜는 5만 8,875표를 얻어가지고 대략 여러분들 빼기를 하게 되면은 뭐 한 3,860 뭐 몇 표 정도 되겠죠. 3,800표 차이로 김은혜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이렇게 오염된
사전투표를 다 이렇게 고치고 나면은 6번 하단에 있는 것처럼 김동영 52,667표, 김은혜 6,951표, 그러니까 김은혜가 8,284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3,000 몇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축소 왜곡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산 동구의 선거 결과인데, 일산 동구 맞죠? 네, 일산 동구네. 일산 동구의 선거 결과인데 경기도 모든 선거구에서 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강용석은 빼도 박도 못하게 50%, 황순식은 예, 빼도 박도 못하게 30%, 김은혜는 어떤 곳은 10%를 빼앗고 어떤 곳은 5%를 빼앗는 거죠. 조작값이 비교적 좀 낮았습니다. 눈치를 많이 본 거죠. 눈치를 봤기 때문에 김은혜는 표시 안 나게 조금 훔치고, 그러나 표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정의당과 강용석 표는 엄청나게 많이, 강용석은 10장당 5장을 빼앗긴 거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박주현 변호사가 김동영 고양시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게 내가 모르던 사실, 내가 이게 그대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분석에 나오는 이 수치입니다. 그럼 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무국장이 이렇게 숫자를 새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구심과 함께 그러면은 일산 동구에서 얼마나 조작했냐 딱 해보니까 나오잖아.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이거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중국 공산당 선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걸 발표한 주체가 누군가 하니까 선관위원장 노태학이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대한민국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김은혜 표도 빼앗고, 황순식이 표도 빼앗고, 강용수의 표도 빼앗고, 다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뭐죠, 2340표를 다 모아가지고 김동영이 함께 애란 먹으라고 이름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선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심각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막아야 참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거 방송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하는 거죠. 왜 남들이 안 하니까, 또 남들이 하면 남들이 또 다 채널에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라도 입을 다물어 버리면은 그러면 다 잊혀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2022년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조작을 상시하게 다룬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도둑놈들 5권,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게 5월 30일 날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에 4.19 총선을 다룬 것이 바로 이 책 도둑놈들 4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가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인 겁니다. 나라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고착화돼가지고 자식들하고 여러분 노예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놈들이 뭡니까? 우리 대신으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호남권의 일부 지역구 위원을 빼고 다 뭐죠? 득표수 조작을 해가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침묵하는 사회가, 그게 인간 사회입니까? 그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그건 짐승 사회입니다. 그럼 동물이란 이름 단어도 좀 여러분들 격이 너무 높고 금수들이 사는 사회인 겁니다. 금수가 사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밝혀질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은 뭐 모르니까 선거를 조작한 친구들이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또 우연한 기회 뭐죠? 발칵 뒤집어가 다 뭐죠? 감방 갈지 누가 압니까? 사악한 인간들인 겁니다. 사악한 이상의 표현을 제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하다는 대신에 사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출신들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선관위 출신이라는 이야기는 전직의 경우에는 선거 사무를 일반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좀 잘 아는 분일 테니까. 특히 이제 그런 분 가운데 글도 남기시고 하시는 분이 배명수라는 분입니다. 초기에 선관위에 계셨으니까 좀 계신 지역은 오래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장님도 지내시고 하신 분인데 배명수라는 분의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그 양반들이 했을 거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의 그런 정보나 주장은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니까 선관위 출신이 그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은 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급 간부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란 조직에 대해서 애정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과 중립으로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이어져서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깨끗하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수십 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오고 요직을 장악하면서부터 그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관위 출신이니까 OB들끼리는 또 네트워크가 돼 있고 할 테니까 어쨌든 특정 지역 출신들이 선관위에 대거 유입되면서 선관위가 달라졌다는 것이 전 선관위 출신의 배명수 씨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선관위 출신들은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아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명수님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셨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근무할 때는 개표를 손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참관인이 개표를 일일이 간섭했고 집계도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당시 개표는 교사가 담당했고 집계는 행정공무원이나 법원 공무원이 했습니다. 부정이 개입하려면 참관인과 개표에 종사하는 공무원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전국으로 치면 적어도 수십만 명이 부정선거에 관여되어야 됩니다. 4.15 부정선거가 끝나고 국민의당에서 지금 현직 국회의원으로 정보계통이 상당히 빠삭한 사람이 저한테 나무라듯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수십만 명이 여러분들 관여해야 되는데 공박사가 어떻게 부정선거 하노?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 끈으로 그냥 그 양반하고 끝난 겁니다. 좋은 관계가. 한심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아날로그를 가지고 하면 그렇게 수십만 명이 참여해야 되지만 디지털을 쓰면 몇 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 그리고 오랫동안 경찰을 어떻게 했냐 그런 생각이 이만큼 튀어오른 겁니다. 배명수 이야기의 이름 노란색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극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전산 조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표지는 보관했다가 재검표 소송에 걸리는 것만 새로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사정을 아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해서 그런지 200여 곳의 재검표 소속에서 단 7곳만 인용하고 재검표를 실시하고 투표지 바꾸치기 한 시간도 넉넉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었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9월 달에는 많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희한한 일들을 우리는 목격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마지막 두 문장은 이 이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직 선관위 출신의 배명수 씨는 수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전산 조작은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할 거 없다 이야기죠. 법원이 투표함 제출하라 이렇게 하면 그것만 뭡니까? 투표함을 전체 갈아치기를 하면 된다 이야기죠. 그걸 뭡니까? 선관위가 부탁했든지 아니면 대법관들이 그걸 알아서 여러분들 했든지 그래서 다 여러분들 원고적 소송을 기각해가지고
재건필 못하도록 다 방해하고 일곱 군데만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인 것 같은데 일곱 군데만 재건필을 하도록 허용했다. 얼마나 여러분들 선관위는 좋겠습니까? 대법관들이 알아가지고 호위무사 역할을 다 해주니까 뭐 착하게 여러분들 구구절절히 말씀 안 하셨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투표지를 갈아치우려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 지역선관위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박주연 변호사의 아시아투데이 글을 소개하면서 앞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법원이 4.15 총선이 끝나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투표함을 지역구 투표함과 정당투표 비례투표함을 여러분들 함께 제출하라 이렇게 했지만 법원의 여러분들 명령을 누가 거부했습니까? 인천 연수월에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는 절대 깔 수가 없으니까. 그 민유숙이도 재판 못하겠다. 조재현이 필요 없다 해서 다 원고측 기각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해가지고 대륙 아주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죠. 이렇게 아주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부정을 저질러도 단 한 놈도 여러분들 수사를 안 받는 겁니다. 그 부정도 보통 부정입니까? 투표를 부정을 했는데 선거를 부정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배명수님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여기 이 글에서는 이번에 의정부 지금의 고양지청 이근정 검사가 두 차례 걸쳐가지고 파주경찰서에 보안수사를 하라 공문수 위주로 한 분명히 투표록에는 20장의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았는데 그게 재검표에서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안 나왔다는 건 뭡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통갈았다는 거죠. 어떻게 갈았습니까? 다 소각하거나 파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인쇄소에서 다 당일 투표자와 사전투표지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꼭 맞춰가지고 그냥 때리 집어넣었겠죠. 그리고 법원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예. 투표로 기록되어 있는 20장의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찍히지 않는 투표지하고 절치선 여러분들 잘리지 않은 투표지 한 장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21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침묵하는 세력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밝혀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문제가 위급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관심을 누군가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지만 그래도 제가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파주월 같은 경우는 이 도둑놈들 사건을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서 부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이름도 5건을 보시게 되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선거를 훔쳤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보시게 되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만졌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지금은 뭐 모든 것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은 항상 불확실함 속에서 도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남들은 안 하지만 계속해서 공병호 TV는 이 문제의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힘이 자라는 데까지 알리는 일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나라에 이제 부정선거가 아주 만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또 무관심하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또 일부 뜻 있는 분들은 참 애간장이 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확보하면서 또 정보를 추적하는 일들이 1년, 2년, 3년이 가다 보면은 전문가들도 감히 이렇게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선거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접근하는 그런 제야의 고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 가운데 이제 한 분이 페이스북에 호식 리버, 본명은 강호식님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시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보다도 문제 실체를 정확하게 접근하고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좀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 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박영수를 구속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검찰의 대선배이고 그에게 빚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선거 수사 지시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 나는 그럴까 봐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어제 제가 쓴 글도 그렇고 오늘도 윤석열의 침묵에 대해 썼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란 사람이 선거 부정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마땅히 대통령이 해야 될 책무다. 이런 주장을 제가 펼쳤죠.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고 대통령이 모셔야 될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강호식님께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다음 글에서 이 강호식님이 이 친구들이 선거 부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내용을 가설을 그동안 모은 정보를 총종합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많이 겹치지만 그래도 강호식님 입장에서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런 식으로 분탕질을 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선거 조작은 두 대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조작은 디지털 조작으로 개표장에서 투표지가 개수된 과정에 다음에 각각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중앙선관위 메인서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 개표된 수치가 아니라 조작된 가짜 수치로 바꿔지고 그 수치가 방송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작은 대부분 재검표 직전에 행해집니다. 개표장에서 개표되어진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어져서 보관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재검표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재검표 해당 지역구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빼내서 버리고 가짜 투표지로 채워넣는 통갈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단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가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가 개시되기 이전인 4박 5일 사이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표장에서 한국은행이 갓 발행한 신권 다발 같은 그런 인쇄소 출신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지가 뭉텅뭉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빠져졌는데 어쨌든 강호식님은 두 단계 재검표를 위해서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완전히 통을 전체를 갈아서 새 투표지로 갈아치우는 것하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조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서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짜 득표수가 사전에 기획된 대로 그렇게 입력되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4.15 총선 재검표가 126곳 가운데 겨우 6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20곳의 투표함은 진짜 투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무작위로 한두 개의 투표함을 열게 되면 그 속에는 유권자들이 투표한 정상적인 투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120군데에서 다 갈아치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전국에서 그 많은 곳에서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는 일단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법원의 증거 보존 명령이 떨어진 모든 데서는 다 투표함을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자고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재검표 중에 조작된 실물 투표지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통과리를 하는 시간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통과리를 하려면은 우선 가짜 투표지를 인쇄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개 지역구에서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는 10만 여장의 가짜 투표지를 몰래 인쇄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투표지를 투표함 보관 속에 들어가서 통과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이들 통과리에 알바하는 사람은 아마도 조선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이 드러날까 봐서 여러 명을 쓸 수도 없습니다. 잘해봤자 서너 명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직원들이 출근하는 평일이 아니고 주말 같은 날로 잡아서 할 것입니다. 소수 인원이 그렇게 많은 투표지를 진짜 투표지들 만들고 여러 개의 투표함에 집어넣으려니 조작의 증거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접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여섯 장을 한 번에 접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여섯 장을 한 번에 여러분들 접은 예, 이런 점검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은 강호식 씨가 제기하는 일종의 가설입니다. 기존에 많은 그런 증거들 바탕으로 해서 아무리 빨리 접는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표를 선관위에서 받은 그대로 집어넣으니 신권 다발 투표지가 산더미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시간에 수천 장씩 도장을 찍다 보니 도장이 뭉그러져서 찍혀지는데 그것도 확인할 시간도 없습니다.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기표 도장은 정확히 원형입니다. 투표날에 타원형 기표 도장을 찍은 유권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 명도 없는데 이런 기표 도장이 수없이 나온 겁니다. 서울에 단 세 군데 여러분들 재검표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찌그린 타원인 도장이 재검표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 도장이 철제로 된 중국산이었나 봅니다. 정신없이 힘주어 찍다 보니 도장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도장이 이렇게 막 찌그러져 나오는 겁니다. 도장이 막 이렇게 찌그러져 나오는 겁니다. 도장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너무 급하게 도장을 찍다 그 도장이 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밟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타원형 모양의 기표 도장이 한 개로 나왔다는 것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다 덮었지만 그게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온 것입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윤호중 구리시 선관위에서 이 투표함을 여러분들 제출했을 당시에 법원에 증거 보전을 했던 그런 변호사들이 찍은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한국은행에서 값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마다 다 지금 보관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투표지들이. 그걸 이제 빨리 또 소각을 다 시켜버려야겠죠. 오늘 교회에서 하박국 2장에 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묵 씨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치태제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런 내용을 강호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시각은 좀 다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문재인식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야 고수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 선거 조작한 내용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다 분석해서 제시한 거 아닙니까? 참 한국은 큰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선거 부정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덮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나라인지 아니면은 개판인지 좋은 날이 안 오겠습니까? 좋은 날이 오리라 보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역사를 기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팔을 걷어 제치고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나서야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나설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상황 자체가 아무도 나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실을 누구도 솔직하게 누구도 뭐라는 표현을 쓰기는 힘들지만 다수가
일어난 사실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을 인지하고 정직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대안이 나올 건데 앞에 두 단계가 전혀 뭐 지금 뭐 미동도 안 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데일리 뉴스가 다룬 이 지도층의 침묵, 그러면 선거 조작을 앞으로 누가 꽂힐 수가 있냐, 이런 내용을 오늘 공데일리가 다룬 내용이 이겁니다. 모두 다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래야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다뤘는데 여러분 이 공데일리 신문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른 거와 달리 이 선거 섹션이 있습니다. 2020년도 8월 달에 이렇게 신문을 시작을 했는데 가시면 어마어마한 증거물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베이스로서는 가장 막강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록을 남겨야 안 되겠나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고 또 여력이 좀 있으시면 이 공데일리 자유구독도 여러분이 해 주시고 하면 큰 힘을 계속해서 받아서 선거 부정이 척결되는 날까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오세훈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김없이 그때도 득표수를 조작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무엇이든 조작할 수가 있다. 국민의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들은 자기에게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2023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일어난 사실을 직시하면 그들의 꿈이 한여름밤의 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바라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현명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를 하게 된 것은 고대법대를 나오시고 이제 검찰에서 근무를 하셨던 권오용 변호사,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재검표를 워낙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내는 거죠. 이걸 제가 본 겁니다. 권오용 변호사님 페이스북에서. 좌측은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현장 사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투표지가 이렇게 구겨진 상태로 나오게 되면은 밴드를 딱 묶으면은 중앙이 좀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것들이 다 이렇게 표적이 되어 있는 거죠. 부채 모양으로. 우측은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아니 고민정 2020년도 4.15 총선에 광진구에서 오세훈 씨하고 맞붙었던 고민정 씨의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광진구 어른 재검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개표 현장 사진 같습니다. 개표 현장 사진인데 이게 권오용 변호사님 말씀은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사진이다. 그리고 이 사진을 내가 이렇게 새로 찍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선관위가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뭐 이게 뭐 정상적으로 투표지라고 보기는 힘들죠. 이렇게 원래는 심하게 구겨진 상태가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광진구을 4.15 총선은 이렇게 뭐죠? 신권 다발처럼 이렇게 막 빳빳해가지고 좌측, 우측, 상하에 다 절단기를 사용한 듯한 그런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 설명을 이렇게 놨네요. 투표자들이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누군가가 사전 투표일부터 당일 투표일 사이에 투표함에 투입했을 것으로 의심됨. 뻣뻣한 사전 투표지, 인쇄소에서 제작했을 것으로 보인. 절단기를 사용해서 좌우 상하면을 자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광진구을 사례는 4.15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임. 권오용 변호사 페이스북에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 그러면은 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뭐 문제가 없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구겨진 게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오용 변호사의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결과를 보고 그러면 광진구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를 한번 찾아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 광진구을의 여러분들 사례는 그냥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의 45개 25개 선거구에서 다 일어난 선거 결과를 보면 됩니다.
이 광진구 사례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딱 조사해 보면은 조작값 20%라는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한쪽에 감소시키고 한쪽에 증가시키는 거죠. 오세훈 후보에게서 100장당 20장을 빼앗고 예, 확보된 그 작물들 그대로 뭡니까? 박영선한테 대주는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오네요. 국민의힘 다른 후보한테는 일체 손을 안 댔습니다. 신지혜, 허경영, 오태양, 이수봉, 배연규, 김진아, 송명수에는 손을 전혀 안 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작값이 다 0%입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한테만 손을 댄 겁니다. 훔친 득표수는 6,917표입니다. 오세훈이 광진구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 34,587장 가운데 20%, 100장당 20장을 훔쳐가지고 그대로 박영순에게 대해준 겁니다. 마이너스 6,917표 플러스 6,917표로 한 거죠. 그 총 조작 규모는 6,917표 곱하기 2인 겁니다. 이런 이 선거가 중요한 것은 이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낼 생각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폐색이 찢던 것이 아니고 박영순이 나와도 100%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그래도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원하는 것만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큼. 꼭 같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 조작을 가지고 얼마나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선거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것처럼 리얼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그냥 선거를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건 왜 도둑질을 했으니까 예? 이렇게 도둑질한 걸 다 기록을 해가 책을 내도 도둑질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기를 치놓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도둑질 안 했으면 뭐죠? 뭐 벌써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들 도둑질 안 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여러분들 책을 다섯 권이나 도둑질 안 한 걸 가지고 책을 쓰겠습니까? 그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말을 꾸며낸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도둑질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조작 결과가 어떠냐? 이 조작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오세훈이 10만 5,537표, 박영순이 6만 2,262표를 받아 가지고 오세훈이 광진구에서 4만 3,276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걸 몇 표로 선관위가 줄였습니까? 3번 밑을 보시게 되면 박영순 6만 9천 표, 오세훈이 9만 8천 표니까 여러분 얼추 몇 표를 합니까? 얼추 2만 한 9천 표 정도 여러분들 차이로 6, 7, 8, 3만 표 정도 그러니까 2만 9천 몇 표 차이로 박영순이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뭐로 패배한 겁니까? 4만 3천 표로 패배한 것을 선관위가 얼마나 줄여준 겁니까? 2만 9천 몇 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그렇게 축소 왜곡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해 놓으니까 박영선은 뭐죠? 당일 투표 득표율이 36%인데 사전투표율이 45% 뻥 튀는 겁니다. 몇 프로? 플러스 10%도 더 올라간 겁니다. 오세훈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를 받았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1%는 확 쪼그라드는 겁니다. 왜 표를 빼앗았습니까? 그래서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9%입니다. 이 마이너스 9 플러스 10%나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100%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 완전히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는 6번 밑에 있는 이 수치인데 저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뭡니까? 3번을 만들어 발표한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에?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도둑질을 한 놈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대한민국 식자청들이 입을 다물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입을 다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 자기 문제고 자식들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가슴이 아픈 것은 자식들이 앞으로 당할 고초가
눈에 밟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죠. 이렇게 이런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광진구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서울의 25개 이런 구에서 다 이런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낱낱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양심을 회복해가지고 이런 일을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막는데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병호 TV가 계속하는 겁니다. 밝혀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eep on going 하는 겁니다. 밝혀지는 날까지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고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자식들의 문제고 또 자식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노후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함께 좀 모아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듣기에 불편한 그런 쓴소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대통령 광팬도 있고 중간팬도 있고 미약한 팬도 있고 그냥 무관심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시기를 대부분 다 바라죠. 바라고 또 2017년 퇴임 이후에도 그때라 해봐야 뭐 대통령 연배가 60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될 날들이 많기 때문에 큰 고초를 겪지 않고 그렇게 무난하게 퇴임 이후도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구든지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론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직선거가 계속해서 조작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공직선거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작이 되냐,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본 겁니다. 오늘 공병호 이 공데일리 신문, 공데일리 신문에는 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분석 결과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단상 윤석열 책임론,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5번의 부정선거가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와에서는 2번의 부정선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선거 공정성 회복에 대해 검찰총장 출신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 정부 하에서도 왜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는가란 점이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날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뭔가 선거 부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내 입에서는 문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선거 부정 문제만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냥 공직선거마다 선거를 득표수를 왜 조작을 계속하냐 이야기. 그럼 2024년도 4월 10일 날 총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단상이니까 내 집안 내력이나 교육 배경 사회 분위기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서 개인의 자유의 신장 권위나 자리 그리고 인물에 맹종하지 않기, 스스로 독자적인 생각하기, 정치 권력의 견제와 통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됐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추종하거나 그런데 전혀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사감을 갖지 말고 그냥 오피니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말은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최소한 선거 부정은 인데 종식될 거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렬하게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보면 야무지게 어디를 조작했습니까?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 남구에 15%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을 당선시킨 겁니다. 완전히 연먹을 한 거죠. 그 다음 뭘 했습니까?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에서 35%를 우파 교육감 후보에서 빼앗아가지고 그 다음에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누가 당선시켰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줬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선관위 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이 뭐죠? 자유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권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에 의해서 권력의 정상성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울산 교육감 선거를 예?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시켜줘요?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에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러분 당선시켜줘요? 말이 됩니까? 누구 휘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쇼. 당신이 휘하에서 이렇게 공직선거가 선거마다 다 도둑질을 당하는데 무슨 일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 이걸 봅시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문정권 하에서나 윤정적권 하에서나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정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거 여러분들 부정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우선순위가 탑 중에서 탑이지 않습니까? 두 공직선거 모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선거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이들 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정권 초기에 이렇게 내놓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부정선거를 감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무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열심히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이래는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는 2항에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부정선거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사악한 범죄다. 이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나의 주장은 자유국가에서 양심 있는 어떤 국민이라도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선거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째서 그토록 관대할 수 있으며 무책임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와의 치러진 공직선거에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음을 나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윤석열 책임론은 조금도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란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야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조작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딱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루속히 고치고 더 이상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4.15 여러분들 총선에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대한 부분은 이 도둑놈들 시리즈의 5권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의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보론 형식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반드시 이번에 해결돼야 됩니다. 이번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국은 더 이상 이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나라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노예로 사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기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국가 권력이 이러면 얼마나 국민들을 수탈하겠습니까? 제어받지 않으니까.
문정권 5년 마지막 부분에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국민들을 대하는지. 어떻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또 쓴소리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전북 세만근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세계 잼보리 대회, 아주 유명한 그런 대회죠. 잼보리 대회 지금 진행 상황이 무더위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네요. 이제 많은 그런 학생들이 전 세계로부터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라는 게 크고 또 지금 이제 SNS 같은 것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 신문들의 이제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참 한마디로 올림픽도 치렀고 아시안 게임도 뭐 여러 번 치렀고 또 그리고 이 잼보리 대회는 또 강원도 고성에서 또 한두 번 정도 치렀죠. 국제 행사들을 진행해 본 그런 경험들이 충분한데 이걸 이제 그렇게 6년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일들 이제 폭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 이게 아마 벌레가 많은 모양입니다. 간척지니까. 그리고 간척지가 여의도 한 3배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뭐 녹지라든지 더위를 피할 시설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국제 행사를 준비하게 되면은 발생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맞춰가지고 편의시설이란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보면서 이 사람들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한심하기도 하고 지금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물론 뭐 지금 한참 이런 문제들이 이제 파장이 확산되니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무척 노력하겠지만 야, 참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에서 완전 X판 국제망신 대형 사고 터질랴 사상 최악의 잼보리라고 그렇게 하네요. 이제 잼보리에 네 번 다섯 번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좀 덜 된 보니까 낮에는 폭염이고 또 모기가 그렇게 많답니다. 모기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날벌레 같은 것이 잼보리가 아니고 오징어 게임 촬영장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한 학부형이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잼보리에 참가한 학생들 같으면은 이런 샤워 시설 이런 것이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야 될 건데 남녀 공용이고 전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휴대전화를 충전할 곳이 없고 이 화장실 수도 부족하고 뭐 참 말이 안 되는 실신한 외국인이 계속 실려오는데 전쟁통이 따로 없다. 직접 이제 이현훈이라고 아이들을 이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대회에 보낸 학부형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참 돈을 잘 빼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엉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게 비가 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뻘밭처럼 바뀌는 모양이에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이제 거의 뻘밭이지 않습니까? 푹푹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세계 학생들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준비를 뭐 전 세계 걱정거리가 돼버렸다. 6년 준비했는데 벌레, 폭염, 모기, 뭐 편의시설 부족 제 대회를 뭐 경험 개최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면 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큰 행사인데 이렇게 큰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준비들이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그냥 타진이 되지 않습니까? 여의도 3배 정도 되네요. 간척지 특성상 한 분이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송재무시란 분이 48세인데 네 차례 국내외 잼보리에 본인이 학생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똑같은 간척세 했던 일본에서도 덮기는 했지만 배수 문제를 겪지 않았다. 폭우가 내린 이후에 폭염이 찾아온 새만금 고온 다습한 날씨로 바닥이 뻘로 가득 차서 장화를 신고도 걷기 힘들다. 이런 상황인 것. 한국에 좋은 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뻘밭에서 그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계속 경쟁을 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문정권이 이제 특정 지역을 선택을 했겠죠.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편의시설들을 보게 되면은 또 얼마나 예산들을 낭비했을까. 이거 누가 딱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좀 야무지게 준비하고 각자가 맡은 일을 좀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꼭 나사 풀린 뭐처럼 보여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아마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모르겠던데 이 정도가 되면 몇천 명 아마 참여했기 전 세계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SNS를 가지고 계속 부모들한테 타지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제공한 이현훈 씨 중3 아이가 모기 때문에 힘들고 너무 힘들고 그 이제 천막이 비닐이니까 그게 뭐 밤에도 한동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열기가 느껴지겠죠. 참 어쨌든 큰 사고 없이 뭐 제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 좀 제대로 합시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부끄러운 마음도 앞서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허술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그런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을 테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끔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완간 1권부터 5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주변에 확산시켜서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반듯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세계관이나 또 역사관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관을 함께 나누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사학계가 특히 좌파 성향의 학자들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시각에 맞춰 가지고 역사를 고치거나 뭐 이런 경향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참에 참 대한민국에서 이 소설을 쓰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파적 세계관을 갖추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복걸 선생이 그런 인물 가운데 이문열 선생 며칠 전에 또 조선일보에 아주 좋은 그런 인터뷰를 행한 이응준 작가 오늘 복걸 선생이 그동안 월간 조선에 연재하던 것을 묶어가지고 아주 장편 소설을 펴냈네요. 이 장편 소설이 이승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정리한 그런 장편 소설을 썼고 책 이름은 물로 씌어진 이름 복걸 그걸 이제 중앙일보에 장세정 논술위원이 인터뷰를 했네요. 아마 이제 국립묘지를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복걸 선생도 다시 이제 1946년생이니까 연세가 참 많이 드셨지만 여전히 이제 필력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문인이죠. 그 많은 한국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지만 이런 잡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공식적으로 2023년 1월 1일 겁니다. 월간 조선의 선거 부정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복걸 선생은 다른 문인들하고 달리 자연과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생물학이라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참 문제점을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영어 표현으로 엘리건트하게 그렇게 표현했죠. 예. 그렇게 선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 책을 이제 이번에 이런 물로 씌어진 이름이라는 이런 아주 예, 오부작이네요. 진주만 기습에서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드웨이 해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히틀러 정권의 아우슈비츠 대학살, 스페인 내전, 루스벨트 뉴딜 정책, 소련의 대미공작, 얄타 회담 이걸 다 넘어서 이승만의 전기소설을 쓴 거네요. 그리고 아마 고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장세정 논술위원은 다큐멘터리로 읽어도 좋겠다. 그러니까 보컬스는 역시 없는 것을 보태지 않았어. 소설답지 않은 소설을 썼다. 픽션 형식을 취했지만 고정에 철두철미하게 이 장세정 논술위원의 질문이 조금 유감입니다. 현대사 인물 가운데 이승만을 유독 주목한 계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승만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우남 이승만이 지금 대한민국의 털을 닦은 거 아닙니까? 털. 우남 이승만만한 그런 대한민국의 건국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로 씌어진 이름이라는 제목이 좀 추상적인데 영국 시인 존 키츠의 자작 묘비명에 여기 누워있다 그의 이름이 물로 씌어진 사람이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경고 사람들의 나쁜 형태는 청동에 새겨져 남지만 그들의 덕행은 우리는 물로 쓴다에 나오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물로 쓴 것처럼 쉽게 잊히고 일부 허물만 지나치게 부각된 현실을 책 제목으로 잡았다. 참 예, 저희들도 근 현대사 교육에서 우남 이승만을 뭐 제대로 이렇게 배우고 졸업을 못했습니다만은 세월이 흐르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책을 쓰거나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참 이분이 거인이었구나.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1940년대에 그 정도의 공산주의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국제정세를 그 정도 꿰뚫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절반이라도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우남 이승만이죠. 그래서 여기에 복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물은 청동에 새겨지고 공적은 물로 다 씻어져 간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천일 공노한 그런 일이고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개입 안 하셨지만 그러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우남 이승만에 대한 글을 제가 쓰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썼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쓰는 용도가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서 그분을 퇴장시키고 또 다른 박정희라는 인물을 들여써가지고 산업화에 성공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을 성경적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각을 저는 느끼기도 하고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한 사람의 일생에 뭐 다 공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고정을 하는데 또 특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유영익 교수님 유영익 교수님 맞죠? 유영익 교수님 저 국사편찬위원장이 이화장에 보관되어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크게 도움이 됐다. 우남은 사소한 영수증까지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전집으로 출간된 이화장 문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얄타 회담 밀약을 어떤 경로로 그동안 입수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복걸 선생이 추적에 따르게 되면은 이번에 이화장 문서를 뒤지다가 우남 이승만에게 제보했던 실존 인물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추정된 에밀 구베로라는 인물이 미국의 실존 언론인 에밀 헨리 고보로라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당신 나라를 그냥 다 신탁 처리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귀뜸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폭로해가지고 파장을 크게 일으켰죠. 참 대한민국의 건국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남 이승만을 그토록 좌파 역사학자들이 지우려고 노력하지만 참 배어망득한 거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은 김씨왕조하에서 저렇게 지금도 고생을 하지만 우리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번영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일까를 알 건데 애시당초 역사관 자체가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단독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뒤틀려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지금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남은 구한말 만민공동의 시절 1897년부터 1899년 이 사건 이후에 한성 감옥에 5년 넘게 갇히지 않습니까? 1960년 물러날 때까지 역사의 중심인물이었고 그 사실을 외면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역사에 지우고 애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공백을 내가 조금이라도 채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소설을 집필했다. 그분을 홀대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에 관한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면 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복걸 선생님이 이렇게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후한 그런 평가를 내리니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남이 1951년도에 한일국교 정상화 시작을 했네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던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간에 가장 큰 실책은 여기 나온 것처럼 1953년 가을 무렵에 우남이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다 이뤘는데 4.4.5.2을 통해 가지고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욕심내는 바람에 자신이 주도해 세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스스로 업적을 허물었으니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기로했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어떤 판단을 내리냐 이게 중요한데 뭐 가오가 없으면은 좋은데 뭐 이렇게 또 가오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세정 논설위원회 질문 가운데 좀 이제 납득하기 힘든 것이 이승만이 독립 건국 호국의 성공이란 분단이란 숙제도 남겼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제가 한두 번 정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은 국가를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역사학자들은 해방 이후에 통일정부가 수립돼야 됐을 것 같은데 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이 참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으면은 소련 중심의 국가가 탄생했겠죠.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좌우연립을 통해서 다 숙청을 통해 가지고 좌파 정권이 다 권력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좌익들하고 여러분들 연립정부가 설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실 것만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기 복걸 선생이 분명히 이야기했네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정권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침투하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맞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침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뭘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선거를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7번이나. 부정선거를 왜 합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해방전국의 여러분들 좌우익의 여러분들 투쟁은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러분 성정이 절대 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뭐 사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왜 하겠습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를 만들고 싶어서 선거 여러분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 부정을 대하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지극히 못마땅하는 겁니다. 너무나 유화적이고 너무나 낭만적인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이런 사건인데도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보궐 선생님 여러분들 아주 쏟다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침투하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침투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넘기는 겁니다. 사랑은 낭만으로 해도 되지만 삶과 나라 일이 낭만으로 흐르게 되면 그냥 나중에 골로 가죠. 세월이 아마 여러분들 낭만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를 우리 함께 생생히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단독 정부가 등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독 정부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공산주의자하고 이런 단독 정부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규식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 다 낭만주의적 시각을 가졌다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낭만을 하면 되지만 나라 일을 낭만을 할 수 없는 거죠. 좌익들하고 낭만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 점을 그게 역사적 사실로만 남아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어쨌든 이 보궐 선생이 쓰신 물로 씌어진 이름 요즘에 장편들을 잘 안 읽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보궐 선생이 힘을 더 얻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많이 훼손된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심하게 오염됐는가를 다룬 책이 지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얼만큼 했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옛날에는 참 이렇게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직접 찾아가거나 이런 부분에 따르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여행 프로를 많이 보는데 말 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걷는 거 이런 프로를 자주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곳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참 이탈리아란 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이탈리아의 영상을 통한 그런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예, 정말 인간이 참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이고 창발적일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들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는데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프로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분야에 대해 책을 아주 근사한 책을 쓰신 분이 계시네요. 민혜련님인데 이제 큰 책을 전자출판으로 이제 주제별로 잘라서 냈는데 다시 읽는 눈에 상관인데 아주 곳곳을 수없이 다녔네요. 프랑스에 체류하면서도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시더라도 이런 르네상스의 주요 무대인 피렌체, 베네치아, 로마, 밀라노, 만토바, 우르피노 이런 데가 다 나오네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좋은데 그 여러분 참 좋은 세상 됐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직접 가보는 것만큼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13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 지도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대개 그 가장 중심지죠. 여기를 우리가 토스카나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피렌체, 제노바, 피렌체 옆에는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유명한 그런 르네상스 도시가 시에나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유명한 피사, 그 다음에 루카, 그 다음 여기에 피렌체, 만토바 이런 데가 있죠. 특히 토스카나 지방을 여행객들이 많이 찾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또 베네치아가 있고, 베네치아 해가 있고, 아드리아 해, 시칠리섬,
돼 있는데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이 영상으로 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 분들이 피렌체를 참 많이 찾지 않습니까?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인데 르네상스는 대략 14세기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대와는 정반대로 신에 대한 종교적 경건함과 금욕만을 너무 요구하던 중세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일어난 자각이었습니다.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었던 시기를 중세의 후기로 보는 관점도 있고 근세가 시작된 시기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대단했던 불꽃놀이의 축제로 보는 시선도 있고 이것이 과장되었다는 시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시대도 그렇게 수많은 인재가 동시대에 한 곳에 몰려 교류하며 예술과 학문을 논한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르네상스를 움직인 동력은 신과 자연을 향한 태도의 변화였고 자아, 개인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글로 민혜련 씨가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썼고 워낙 그냥 많이 다니셔가지고 그냥 여행객으로서 몇 번 다니고 글을 쓴 게 아니고 굉장히 글이 깊네요. 엄청난 시대였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깨어난 인간은 예술에선 개성을, 정치에선 민족주의를, 경제에선 자본주의를 싹 틔웠습니다. 신의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보는 세계, 내가 파악한 세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르네상스는 다름 아닌 자연과 나의 구분, 주체와 객체의 구분, 사물과 나의 구분, 신과 나의 구분, 그리고는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성에 대한 굳은 믿음. 르네상스는 다름 아닌 세계와 인간이 맺는 태도의 변화였고 개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인의 발견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게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개인의 발견, 개인의 자각. 현재 이탈리아는 2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운데 중부의 지중해 쪽에 넓게 면하고 있는 지방이 바로 토스카나 지방입니다. 여기 토스카나 지방입니다. 여기 갈색 부분이 토스카나 지방입니다. 이 지방의 중심도시가 바로 피렌체입니다. 로마에서 북서쪽으로 약 233km 떨어진 곳으로 서울에서 전주에 좀 못 미치는 거리입니다. 중심부에는 아르노강이 흐르고 있으며 현재 인구 36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강이 아르노강이죠. 강이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강이 좀 크지만 여기는 뭐 강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피렌체의 경제는 메디치가가 정권을 잡으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흑사병이 돌아 도시 인구가 많이 감소하지만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카치오가 이 시기에 피렌체를 배경으로 데카멜론을 저술했습니다. 아버지대 시작한 가문을 정상으로 올려놓은 국부 코시모 대 메디치는 공화국의 형태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전제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코시모의 권력이 잡은 뒤부터 그의 손자 위대한 롤렌초의 시대인 15세기 후반까지 피렌체에서는 르네상스 예술과 인문주의가 활짝 꽃피게 됩니다. 이 피렌체 저도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은 아주 벌써 그 시절이 1, 20년 가버렸네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 다음 이 책의 또 한 부분이 이제 베네치아죠. 이제 베네치아는 여러분들이 시오노 나남이란 로마인 이야기를 지은 분이 베네치아의 천년에 대한 책도 내고 아주 독특한 천년 정도 간 공화국입니다. 아, 이게 이제 요 잘못됐네요. 메디치 가문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가 나와야겠네. 메디치 가문은 전 유럽을 직물공업과 은행업으로 석권해서 벌어들인 돈을 아낌없이 예술에 투자하고 피렌체 시를 꾸미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렌체처럼 작은 도시국가가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정치나 경제력이 아니고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렌체 교회에 있는 위대한 롤렌초의 별장에 당시 유명한 학자들,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플라톤을 연구하는 아카데미 플라토니카를 창설하여 고대 아덴에 있었던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부활시켰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피렌체 르네상스의 전성기로 인구 15만 명 정도이던 이 도시 안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동시대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후 메디치 은행의 파산으로 피렌체의 르네상스는 15세기 말에 막을 내리고 예술의 축은 로마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동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르네상스기의 화려한 그런 예술의 부활기였던 베네치아를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어휴, 이게 중세 홍공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아드리아에 내면한 베네치아만 안쪽에 약 51km에 달하는 석관에 흩어져 있는 118개 섬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섬들은 400개의 다리와 177개의 운하로 거밀줄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앞에 갑자기 펼쳐진 이 도시의 경관은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1204년 베네치아는 프랑스와 함께 제4차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게 되는데 항해 목포 지점은 이집트였지만 전쟁하려 가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비잔틴의 옛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군이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귀국하자 도시는 아름다운 비잔틴 예술품의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네치아는 1261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을 지배하며 에게해 전역에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지중해의 해상권을 놓고 제노바와 해전을 전개해서 승리함으로써 그리스의 크레타성까지 획득하는 기염을 통보하게 됩니다.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에는 영국 프랑드로 흑해까지 베네치아 선단이 주름을 잡게 됩니다. 대단한 나라였죠.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과 함께 여러분들 공화국이 접수가 당하는데 네. 베네치아가 피렌체에 이어서 예술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었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부가 유입되는 국제도시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부를 축적한 피렌체같이 시민층이 두터운 수준 높은 고객의 수요가 많았던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르네상스가 물어있던 시기에는 6개의 주요 스콜라 일종의 직업단체 같은 거겠죠. 2000개가 넘은 중소 스콜라가 존재했습니다. 각 스콜라는 자신들이 회합하는 건물이나 후원하는 수도원이 있어 너도 나도 예술가들을 초빙해서 장식하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방가의 관문으로 자치공화국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 국가라도 로마 교회 구교 카톨릭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억압받는 많은 인재들이 베네치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아주 이런 인쇄업이 발전이 됐죠. 지금도 참 방문해 보면 퇴락한 도시지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문명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관점의 변화와 개인의 발견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다. 예, 그 시기를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내일도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